안녕하세요. 곤손도 뜰 수 있는 곤손뜨개입니다. 오늘 갖고 온 작품은 너무나 예쁜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별 모양 티코스터를 갖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작은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한 단을 더 떠서 크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별 모양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색깔도 제가 딱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포근한 느낌의 크리스마스 티코스터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티코스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똑같은 패턴으로 짜서 수세미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서 금방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티코스터 만들어 볼까요? 기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버전에 맞춰서 색깔을 준비해서 빨강색과 찐녹색 그리고 하얀색을 준비했어요. 이 색깔의 실들은 제가 아이돌 킹으로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산타 모자 뜨고 남은 털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 화이트 색상 이 실은 아이돌 킹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얇은 아이돌 실로 준비했습니다. 꼭 아이돌 킹이 아니더라도 색깔만 맞춰서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남은 짜투리 실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6호 코바늘 그리고 돗바늘 있으면 됩니다. 네, 먼저 매직 링을 만들게요.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 부분 두 개가 보이는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중지로 가지고 옵니다. 네, 그 다음에 6호 코바늘로 가운데에 넣어서 실을 걸고 와서 고리를 만들고 실을 빼와서 사슬 하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사슬을 세 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개의 긴뜨기를 뜰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링 안에 넣어서 실을 끌어오고 여기 세 개가 걸렸을 때 두 개만 갖고 오고 또 두 개만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한 개 긴뜨기를 떴어요. 그러면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두 개를 한 개 긴뜨기로 뜬 거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두 개를 뜹니다. 이렇게 세트인데요. 이렇게 세트로 다섯 개를 할게요. 네, 이제 빼뜨기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 만든 기둥코에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합니다. 저는 빼뜨기를 할 때 실을 한 가닥만 걸고 하면은 여기가 자주 벌어져서 모양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에 있는 두 가닥까지 해서 두 가닥을 걸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여기 꼬리는 잡아당겨서 원을 좀 작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상황에서 다시 저희는 이제 2단으로 들어갈게요. 2단으로 갈 때는 사슬을 3개 만들어줍니다. 사슬 3개를 만들고 여기에 한 개 긴뜨기를 뜰 건데 연결코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난 후에 여기 그러면 사슬이 4개죠. 바늘에 실 감고 여기 첫 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 개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을 3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개 긴뜨기를 또 같은 구멍에다가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만들고 한 개 긴뜨기를
당귀뜨기 두개 건너서 여기 구멍에다가 떠주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 구멍에 향기긴뜨기가 두개 들어가고 사슬이 세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구멍으로 갈 때는 사슬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가 세트로 여기를 쭉 돌려서 떠주면 됩니다. 자, 떠보겠어요. 네, 2단의 마지막 코이였습니다. 여기 사슬 3개를 떴고요. 여기 첫 번째 저희가 만들었던 기둥 코예요. 기둥 코에 사슬 1, 2, 3, 세 번째로 넣는데요. 세 번째에서도 사슬을 여기 하나를 넣는 것보다 실을 두 개를 잡아서 저는 여기서도 실을 하나 뜨는데 여기 끝에가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한개더 잡아서 두 개를 잡고 여기서 빼뜨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3단을 떠보겠습니다. 3단은 우선 기둥코로 하나를 뜨고요.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보이면 여기 사슬 하나를 뜬곳 있죠? 여기에 짧은뜨기를 뜹니다. 짧은뜨기를 뜨고요. 그 다음 구멍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3개 떠주세요. 3개를 떴어요. 3개를 뜨면 구멍이 되게 꽉차 보이는데요. 요럴 때 여기를 잡아서 한쪽으로 밀어주세요. 네, 이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그 다음에 사슬을 두개 떠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사슬, 한길긴뜨기를 세개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한 칸, 사슬 한 칸이 주어졌던 거기가 나왔어요.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 요렇게가 세트가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 여기는 한길긴뜨기 3개씩, 여기 사슬 2개. 요렇게를 쭉 돌려서 또 떠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여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V자로 나온 짧은뜨기를 한 곳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슬에다가 넣고 실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떴을 때는 저희가 작은 걸로 만드는 버전이 딱 제가 여기 단까지 뜨고 여기서 다시 하얀색으로 배색을 해서 짧은뜨기를 돌려서 떴던 그 모양이에요. 네. 여기에서 끝나실 분들은 요만큼 떠주시고요. 저보다 저처럼 또한 단을 더 뜬, 크게 뜬 버전을 만들고 싶으면 그 다음으로 또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저는 실을 올려서 뜨는데요. 사슬을 하나 만들고, 여기 빼뜨기를 한 곳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곳에 각각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두개 넣어줍니다. 사슬을 3개 만들고요. 요렇게가 하나의 세트인데요. 여기도 이제 여기 좀 잡아당겨서 두 개를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개요. 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넣었는데
여기서도 또 3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 코가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보면 여기에도 코가 있거든요. 이걸 빼먹지 말고 여기도 3개를 떠주고 짧은뜨기 하나, 여기 3개 뜨고 이런 식으로 쭉 돌려서 또 뜨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빼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 짧은뜨기를 한 곳에 왔어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V자로 짧은뜨기가 보이고 여기 위에 코가 보이죠? 여기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네, 짧은뜨기를 하고 실을 쭉 잡아 빼서 어느 정도 꼬리를 정리할 정도의 길이를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거는 돗바늘로 숨겨주세요. 실을 정리할 때는 뒤편에 보이는 쪽으로 넣어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원을 만들었던 거는 서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서 다시 맞기 때문에 바로 직접 잘라도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양으로만 쓰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로 흰색을 더 감아줄 거예요. 네, 그러면 흰색을 감아보겠습니다. 적당한 아무 곳에서나 시작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여기 구멍보다는 사슬에서 시작하는 게더 좋아서 사슬에서 시작할게요. 중간에 꼬리실을 남기고 이렇게 실을 편물과 같이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을 여기 코에 넣어서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실을 걸어와서 사슬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멍에 또 실을 잡아당겨서 두 개가 걸렸을 때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각자의 각이 코마다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 라인 구멍에 맞춰서 저는 3개 구멍에 넣어서 3개의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여기는 빼뜨기를 해서 실을 끊어줄게요. 그리고 남은 실은 정리를 해줍니다. 뒷부분으로 실을 넣어서 빼주세요. 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티코스터. 거기다가 색깔까지 너무나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금상 티코스터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